로페를 시작하겠습니다. 3위 Thank you.
십동 십인품
요즘 아주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너무나도 공부하기 좋은 계절인데 보모사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산행하기 좋은 계절인가 산행을 한다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나 많이 물밀듯이 올라오는지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 똑같은 오늘 이 봄을 맞이하는 하루인데 각자 그릇 따라서 각자 살아온 그 상식과 견해와 또 어떤 취향과 뭐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업 따라서 각자 업 따라서 이렇게 화엄회상에 와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산행을 열심히 이제 해서 건강을 또 도모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금방 그 외운 우상조사 법성계에 보면은 법성월용 무이상이라 우리의 본성이나 현실이나 본래는 원용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라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모든 법은 본래 고요한 그 자리인데 이름 붙일 것도 없고 형상 그릴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또 끊어져 버린 그런 자리라. 그런데 진성심심궁미묘라 그래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지극히 미묘해요. 더 이상 손댈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고칠 것도 없고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그런데 불수자성 수련성이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자리를 진성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봄이 돼서 새싹이 올라와서 뭐 성장하고 꽃을 피우는 건 좋은데 성장해서 꽃 피우다 보면 비바람도 맞고 눈비도 맞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낯을 대서 자르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참 우리 진성은 참성품은 지극히 미묘하고 완벽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그 본 모습이라 그래서 불수자성이라 우리 자성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화엄경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성자리 완벽한 그 자리로 회귀하는 거라 이미 우리는 흘러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그 자리에 돌아가는 우리 마음이라도 현실에 이렇게 인연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우리가 불수자성 수련성 하다 보니까 자성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인연 따라서 세상 인연 따라서 세상 업 따라서 이렇게 흘러다니다 보니까 인생사가 뭡니까? 지뢰밭 투성이라 어디에 지뢰가 묻혔는지 몰라. 저 경우만 하더라도 나는 초삼일 날 병이 나가지고 여태 지금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일일이 다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아까 그 인사한 그 길상거사도 멀쩡하던 사람이 저렇게 중병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마침 뭐 내용이 이제 가볍다니까 가서 수술 잘하고 이제 요양만 이제 무문관에서 요양 잘하고 돌아오면은 뭐 괜찮으라고 그렇게는 믿지만은 그 일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다 그렇게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꽃을 잘 피우고 있는 그런 그 한 송이 꽃도 어느 순간 비바람이 확 몰아치면은 그 비바람에 꺾이는 경우도 있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그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그 구심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필요해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기둥을 잡고 뺑뺑이를 도는데 뺑뺑이를 돌기까지는 좋지만은 어쩌다가 그 기둥을 놓쳐버리면 어디다가 가서 떨어질지 모르는 거라. 가서 떨어지면은 뭐 상처도 있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다양한 인연을 만났으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최상승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인 환경을 만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서 자기 자신을 첫째는 잘 보호하고 그리고 또 주변까지도 우리가 잘 보호하고 그래서 일생을 큰 탈 없이 천수를 다 누리다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불자된 그런 그 보람이고 또 화엄경을 공부한 보람이고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 강설 만일 제사를 잘 회향하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57쪽 제5 구족 방편주라. 이제 여기는 이제 방편을 구족하는 주 그렇게도 이제 해석하고 또 구족한 방편주 완벽한 방편 아주 훌륭한 방편 뭐 이렇게 해석해도 이제 좋습니다. 이제 방편을 구족한 그런 그 방편을 갖춰야 돼. 보살이 말하자면은 내 자신을 관리해 나가는 데도 방편이 필요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더 이상 뭐 말할 것 없죠. 방편이 필요합니다. 밥 한 끼를 우리가 뭐 그 준비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수많은 방편이 따르듯이 일체가 방편이 따르지 아니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까지 해석해서 우리가 보면은 비록 이건 이제 10주에 있는 보살 지위에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종차 제5 제보살 이 제5로부터 모든 보살들을 제5주 설명구족방편주니 방편을 구족한 주라고 이름한다. 구족방편주라고 이름한다. 시민부락 교방편하야 깊이 한량없는 훌륭한 방편 교방편 하면 이제 훌륭한 방편을 방편에 깊이 들어가서 발생 구경 공덕업이로다. 구경의 공덕업을 발생한다. 완벽한 구경업, 구경의 공덕업, 완벽한 공덕, 훌륭한 공덕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경 공덕업이라고 하는 말은 구경의 공덕업을 발생하는도다. 그렇죠. 한량없는 방편을 잘 우리가 씀으로 해서 공덕을 제대로 완벽한 공덕을 지을 수가 있다.
완벽한 공덕업을 지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공덕을 짓는다, 뭐 선업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하긴 하면서 거기에 어떤 방편이 감이 되지 아니하면은 실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또 그저 착한 마음만 가지고 충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그건 살펴보면은 방편이 부족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사람관계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 내가 거기에 내가 한 가지 생각이 빠졌구나. 한 가지 방편이 빠졌구나. 불교식으로 하면 그래요. 아, 내가 한 생각을 그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늘 그 만남을 이렇게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또 이번 일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실수가 많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심이 여안락하여 전심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서 이익하게 하고 안락하게 해서 보살 소수 중복덕이 거기네요. 보살이 닦은 바 온갖 복덕이 계위 구호 제중 군생이니 그랬습니다. 이 바람직한 불교, 가장 우수한 불교, 화엄 불교, 보살 불교는 모두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도 그 훌륭한 일의 귀결점에는 많은 중생들을 구호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보살이 닦은 바 여러 가지 복덕, 온갖 복덕을 다 닦을 수 있습니다. 하루 가운데도 그래요. 하루 가운데도 뭐 차를 대접할 수도 있고 길을 비켜서 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시행을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많이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온갖 중생들을 구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심으로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안락케 하고 이익하게 하고 안락케 하게 해서 일양의 애민도 영 도탈리는다. 한결같이 일양의 애민이 여기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도하고 해탈케 도탈케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나라 참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게 살죠. 그러나 이치를 몰라가지고 이치 애매하죠. 인과 이치 막 간단하게 좀 이제 그 좁은 뜻이긴 하지만은 완벽한 설명은 못 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과의 이치를 몰라서 인과의 이치를 몰라서 참 국가가 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의 세상에 그래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감옥에 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에요. 그 두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행이라.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큰 집에 가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서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질 풍요만을 향해서 달려온 그 실수, 그 허물이죠. 물질 풍요만을 위해서 달려온 허물이라. 무슨 벼슬이든지 벼슬만 하려고 하면은 그 자기 이익을 차리려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 이익하게 하고 자기 이익하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 뭐 오해가 있고 무슨 음모가 있고 하다 하더라도 역시 이제 거기에 그런 그 소지가 전혀 없다곤 부정 못하는 겁니다. 뭐 음모도 있을 수가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연들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뭐 표면상에 드러난 그런 뜻이 하나도 없다고 0.01%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권력, 그 이익 이거 좀